네, 안녕하세요. 오디오디오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3세대 신형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터보 모델이고요. 기본 모델에서 퍼필러 패키지만 들어가 있고 선루프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된 차량으로서 차량가 신품으로 6,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G80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현대자동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여러모로 발전된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4기통 2500cc 터보 차량의 엔진 필링이 6기통을 지금 타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모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출력적인 면, 그 반응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소음이 특별히 없고 진동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억제가 돼 있어서 4.5기통 정도의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 주었고, 출력적인 부분에서 초반 토크가 좋지는 않지만 2000rpm 이후부터 상당히 좋은 성능 보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와, 3500cc 터보 안 가고 2.5로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과격한 주행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타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바디 성능이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탄탄한 주행 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는 지금 독일 자동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기본적인 느낌은 제가 포르쉐 박스터를 탔을 때 그 느낌과 거의 한 80%, 90% 흡사한 면이 느껴진다라는 게 훨씬 더 큰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높은 등급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제어식 가변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서스펜션은 일반 모델이 되겠는데 굉장히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20-30대층 솔로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대로 원래 주 고객층이었던 40-50대 사용자층에서는 특히나 패밀리용으로 또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드럽지 않고 단단한 승차감을 통해서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발전이 된 만족스러운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류의 차량이라는 점. 쇼퍼도 그러면 2열의 승차감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1열에서도 방지턱 같은 것 좀 과하게 밟거나 좀 뭐 약간 높은 방지턱 같은 거 속도 확실히 줄여주지 않으면 쿵 하고서 충격이 좀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전에 대해서 과격한 젊은 취향의 세팅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다. 브레이크 성능도 이제 3.5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앞쪽에 대용량 원피스톤 브레이크가 사용이 되어서 성능 대비 약간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아무튼 만족스러운 부분으로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향에 대한 부분도 RMDPS가 들어가서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 HDI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전동식의 스테레오 휠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점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좀 단단한 묵직한 무거운 느낌의 핸들링이 적용이 되고, 모드를 통해서 두 단계의 강도 설정이 가능해서 스포츠 모델에서는 더 단단한 타입으로 해서 거의 진짜 스포츠 필링 카 정도의 느낌까지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뭐 메인터너스도 변경이 되었고, 바디에 대한 그 부분도 하체 감각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몇몇 분들이 말씀드리는 거가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으로 앞쪽 대시보드 쪽이 아래로 좀 내려가고 무게중심이 저중심 설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A필러도 약간 얇은 느낌이 있고 앞쪽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라는 점. 그래서 운전이 상당히 편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9을 몰고 있었고 바로 직전에 G90을 탔는데 그 차량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크기에, 이게 되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공간을 다닐 때에도 G80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컴팩트한 느낌으로서 몰 수가 있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K9이나 마찬가지로 G90에 비해서 월등히 좀 좁은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랜저보다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륜 베이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느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열이 중요하신 분들은 K9이나 G90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자인부터 엔진, 뭐 미션, 하체, 바디 강성, 뭐 여러 부분에서 진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계기판 쪽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 부분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포르쉐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느낌 많이 변경돼서 좋은 것 같고, 14.1인치 정도 되는 이 대형 디스플레이도 아래쪽으로 좀 눌러서 박히면서 가운데 쭉 들어가 있는데 좀 멀리 있는 편이어서 이쁘기는 굉장히 이쁜데, G90에서 여기에 그냥 달려있는 타입이 훨씬 누르기 편하고 사용하기도 좋았고 화면도 더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2인치 정도가 더 작은데 쓸데없이 가로 쪽이 좀 너무 많이 길다 보니까 동승객은 굉장히 좋아할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멀리 있는 것보다 앞쪽이 더 훨씬 더 편했다. 다만 이쁘기는 멀리 있는 게 훨씬 더 이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기본 7스피커인가 9스피커일 거 들어가 있는 그냥 일반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오디오 성능이 좀 별로였고요. 오디오 성능이 별로인 거에 앞서서 이게 뒷유리 제외하고는 이중방음 처리가 된 유리가 사용이 된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제 K9이나 G90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K9의 120km 상태의 소음을 G80 신형은 100km 정도에서 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좀 저속에서도 어느 정도 소음이 좀 개입되는 면들이 있어서 오디오를 들을 때에도 그렇고 그냥 조용하게 들었을 때 좀 풍절음 약간 있는 편인 부분이 여기서도 미세하게 등급 차이는 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엔진 쪽 방음은 굉장히 좀 잘 된 느낌이라서 엔진음이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많이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 4기통 특유의 주행 감각을 통해서 혹은 엔진음을 통해서 약간의 그 상황은 당연히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억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기통 2500cc에 대한, 특히 4기통에 대한 우려를 여러모로 굉장히 좋게 앞으로는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 5기통 정도로 나왔으면 참 어떻게 보면 딱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만,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500cc 차량 같은 경우 당연히 월등히 더 좋은 성능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8000만원? 한 7000만원 넘어가서부터는 경쟁 차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 차량들과 비교를 좀 여러모로 많이 해야 되고 경쟁자들이 대거 출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데, 지금 이 G80 2.5 모델 같은 경우는 5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제가 최대한 라이트하게 뺀다면 오디오만 딱 집어넣고 HUD랑 오디오만 딱 집어넣고 끝내버리면 뭐 5600만원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럼 그 가격에서는 이 정도 차량과 비교될 만한 차량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통 많고 고출력인 차량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G80 같은 경우는 3.5 모델보다 2.5 모델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뚜렷하게 좀 느껴서, 저는 다음 차량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차량인데 굳이 3.5 연연하지 말고 2.5로 픽셋에서 가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느낌을 지금 컴포트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고속 코너링이 정말 여러모로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만족스러웠는데요. 하체 감각이 워낙에 단단해지는 편이다 보니까 고속에서 부담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밟는 스타일의 운전을 안 한 지 좀 됐는데 요 차량으로는 좀 과속을 좀 하고 싶은 겁이 별로 나지 않는 신뢰감이 좀 드는 특징을 성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80km에서 무리했을 때 약간 100km까지도 IC 램프 빠져나가는 정도에서는 특별히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국산 차에서는 저는 가장 최대의 제가 뭐 G70이나 이런 모델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세단이나 그런 모델들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가장 좋은 감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기음 같은 부분 이제 소음이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닌데 억제가 좀 엔진음이 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운드 제너레이터 통해서 엔진음 3단계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약간 차량의 좀 중후한
프리미엄 세단의 느낌의 배기음이라기보다는 조금 스포츠 필링의 엔진음을 좀 넣은 점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사운드 제너레이터로 가공해서 넣을 거라고 하면 마세라티라든가 이런 아름다움을 겸비한 고급스러운 배기음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현대 모비스가 되었든 현대자동차가 되었든 좀 더 연구해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갔는데 약간 등급이 더 하위인 것 같고 어딘가에서 약간 뭐 지금 시차 컨디션이기 때문에 뭐 타이어라든가 다른 부분들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타이어도 컨티넨탈 그래도 낮은 등급이 아니에요. 저는 타이어 들어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인치 Y타입, Y스포츠 타입의 휠로 변경을 한 걸 넣으셨는데 저 같으면은 당연히 외부적인 분 고려하시는 분들이 19인치, 20인치 넣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G80 2.5라고 하면 18인치 그냥 그대로 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순간적인 민첩함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들, 특히나 후반부 RPM이 2000rpm 이상부터는 힘을 쫙 발휘하지만 1000rpm까지 힘, 1500rpm까지 힘을 못 쓰는 타입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 초반에서의 초반 구동기에서의 약간 작은 손실은 굉장히 큰 체감으로 좀 다가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면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2.5 모델만큼은 18인치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람 소리가 지금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바람이 더 매섭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K9은 제가 계속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람 많이 부는 상황도 많이 느꼈고 했는데 왜 그 점이 여기에서 G80하고 K9은 사실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K9이 거의 여러모로 더 상위입니다. K9 2세대와 G80 3세대 같은 경우로 보자고 하면 저는 G80이 또 더 저렴하기 때문에 G80을 선호하지만 K9이 당연히 더 고급 차이고 그 등급은 0.5칸이 아니라 저는 한 등급 차이는 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특히나 혼자 타는 사람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2열에서의 성능 차이가 좀 워낙에 많이 나고요. 이런 고급진 주행 감각이 G80이 없다는 거, K9은 고급진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반대로 스포티한 감각이 K9에는 굉장히 떨어지고 G80은 스포티한 감각을 확실히 강화시킨 그런 타입의 차량이라는 점에서 좀 두 기종 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옵션으로 지금 G80도 웬만한 것들 2열의 통풍 시트까지 많은 부분 넣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세세하게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운 약간의 그런 부분들과 각종 들어가는 요소들에서 부품들의 내구성이나 프레임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G80도 고급이 사용되지만 K9과 G90 레벨은 최상위 등급이 좀 사용된 포스모드에서 잠시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성능도 고속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사운드 제너레이터 기능을 쓰지 않았는데요. 사운드 제너레이터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로 넣어서 대비가 좀 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속에서 코너링을 할 때에도 이 차량 진짜 국산 차종 중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어요. 정말 거의 독일 3사 차량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의 하체 감각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BMW 포르쉐의 필링을 좀 더 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부러운 점이 약간 아쉬움이 저는 계속 느껴져요. 엔진은 만족해요. 이 정도면 진짜 뭐 세금도 적고 연비도 괜찮아요. 고속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 5km, 6km대가 트립상으로 보여지는 정도였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좀 밟고 뭐하고 해도 8km 안 밟고 그냥 적당히 달려준다라고 하면은 10km 이상은 뭐 너무 쉽게 빼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고속 주행 위주라고 하면은 최대 뭐 한 14km 리터당 14, 15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주행 위주에서는 역시 괜찮고 4기통 2500cc지만 시내주행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가솔린의 한계는 좀 보여주는 면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드미러가 아주 작지도 않고 요즘에 굉장히 작게 빼느라고 연비 빼고 풍자름 줄이려고 사이드미러 되게 작게 만드는 차량들이 많은데 현대자동차 지금 G90에서도 만족스러웠고 G80에서도 만족스럽습니다. 막 볼록 거울 막 달고 미러로 바꾸고 막 그런 노력 안 하고도 아주 시야가 크지 않은 크기 내에서 잘 만든 부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좀 더 스포츠 성향이 많이 가미된 차량으로서 변화가 된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리뷰어들이 여러모로 하체 감각이 좀 너무 단단하지 않고 무르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단단한 감각보다는 부드러운 감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은 뭐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을 해주시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그런 피드백을 안 하시는 면이니까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계속해서 현대자동차도 단단한 서스펜션 쪽으로 주행 감각 쪽으로 많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물론 전자제어식 가변 서스펜션 같은 상위 등급의 차량이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과 강성을 함께 만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래 등급에서는 조금 더 컴포트한 세팅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좀 더 자신이 본인에게 최적화되도록 튜닝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쏘는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행이 일반 주행 감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현대자동차 당연히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이되 추가적으로 넣을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드러운 감각을 더 고급스러운 감각으로 발전시키고 특별한 모드나 이런 것들 전환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km 네, 방지턱 넘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울컹하는 50km니까 뭐 절대 적은 속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특별한 충격이 지금 오진 않았는데요. 속도보다도 방지턱의 생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다른데 30km 초반이었는데도 지금은 좀 충격이 약간 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세가 좀 있으시다거나 좀 고급진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타입의 하체 세팅이 아닌 차량이다. 물렁하게 되면 이제 피칭도 생기고 롤링도 생기고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반대로 이런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어갈 때는 또 이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은 함께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런 고급 세단류에서는 가급 좀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가변 서스를 쓰든 뭐 에어 서스를 쓰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50km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는 충격에 대한 녹화를 하려고 하는 정도까진 되고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바로 직전에 탔던 G90 같은 경우는 60km에서 방지턱을 밟고 그냥 지나가도 제가 부담이 전혀 없고 뒷좌석도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54km?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두 기종 간의 차량의 차이는 이런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고 만약에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G80보다는 G90이나 K9 쪽을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부분 개인적으로 디자인 만족감 높습니다. 요즘에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 계속 기존 패밀리룩에서 약간 개선이 된 그런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진영 G80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디자인을 갖추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과 개성적인 느낌이 함께 가미가 된 점 마음에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상으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내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 만족감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특히 송풍구 쪽에 대한 부분을 일렬 스타일로 저렇게 작게 얇게 뺌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대시보드 부분 아래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컬러 선택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죽 감싸기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주 긴 타입의 14.1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위쪽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아래로 눌러놓은 듯한 그런 인상으로 시야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타입으로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계기판도 8인치 정도 되는 LCD 타입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반사가 조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기판도 디자인 그래도 무난한 그런 타입이고 약간 젊은 감각이에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화면이 약간씩 변경이 되는데 좀 젊은 감각으로서 약간 화려한 스타일의 디자인 좀 보여준다라는 점 아주 만족감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강하게 보통 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요 차량 있는 요 그림 쪽이 앞으로 좀 튀어나오게 보여지는데 강하게 설정했을 때는 좀 어지러운 느낌이 있어서 약하게를 설정해 놓은 상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쪽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하이그로스 타입의 블랙도 있는데 은색으로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이 적용이 된 요 마감이 처리가 되는데 상위 등급에서는 요쪽에 무광의 우드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색상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참 되게 멋지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레츠컨 오디오가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이라 오디오 쪽인 부분에서는 성능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미드우퍼 저쪽에 그냥 저렇게 적당히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시트 같은 경우도 상위 등급이 아닌 일반 모델의 형태지만 브라운 시트 전체적으로 도어도 그렇고 대시보드 쪽도 그렇고 브라운 컬러를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별도의 추가감 없이 색깔 블랙이 아닌 색깔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더 밝은 타입이면 조금 더 아주 화사하게 이쁠 것 같은데 그건 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하면 될 것 같고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는 시트와 메모리 기능 운전석은 적용이 되어 있고 조수석까지도 럼버 서포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만족스럽습니다. 워크인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A필러 쪽이나 이제 청전 같은 경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짙은 브라운 컬러의 메쉬 타입의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스웨이드나 뭐 알칸타라만큼 엄청 고급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한 부분으로 처리가 된 점, 싼 티가 나지 않도록 잘 처리가 된 점 아주
저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천장 부분에서도 좀 변경이 되어서 하이패스 룸미러가 제거가 되면서 룸미러는 그냥 아주 얇고 이쁘게 좀 빼놨고요. 하이패스 부분 요 앞쪽으로 천장 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기본적인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상단 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어서 천장 쪽에는 G90을 먼저 타고 K9을 타는 입장에서 G80을 바라봤을 때 고급감은 준수하고 새로운 디자인은 진짜 대단히 만족스럽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2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2열이 지금 시트가 내릴 때 좀 편하게 하라고 뒤쪽으로 밀어넣은 상태고 이게 지금 조수석 최대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쓸 것 같아서 뒷자리가 뭐 특별히 좁은 정도까지의 차량은 아닙니다만 G80의 등급을 생각하면 그렇게 또 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넓지는 않은 후륜 차량이 손해를 약간 그쪽에서 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공간 자체는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경쟁 기종이 될 수 있는 뭐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 정도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2열 레벨 1등급의 옵션까지는 들어가 있어서 후석의 공조 관련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 제공이 되고 있고요. 2열 앞내 스트리에서도 관련한 기본적인 열선까지는 조작이 되고 통풍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 통풍까지는 이제 2열 옵션 2등급에 대한 2가지를 추가로 적용하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시야감 정말 뒤쪽에서 2열이 넓지는 않은 차량이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시야감이 확실히 좋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루프를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흡연을 하신다거나 개방감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0만원 정도 그 정도 전후의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기본 모델에 가까운 퍼퓰러 패키지까지만 들어간 옵션의 차량 퍼퓰러 패키지와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인데도 전체적으로 고급감에서도 특별히 밀리지 않는 좋은 특성과 진짜 모던한 이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은 진짜 벤츠 E클래스를 제외하고는 독일 아우디와 BMW는 한참 앞서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여기 BMW 드라이브 센터인데 동급의 신형 차종들 타봐도 이런 이쁜 디자인도 아니고 부분 되게 저렴한 소재 쓰인 느낌이 BMW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 중요한 부분에는 고급스럽게 가고 안 중요한 부분은 확 싸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네시스 G80은 그런 점도 없고 전체적인 실내에 대한 특히나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저는 동급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G80의 단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단단해진 하체 감각 그리고 뒷자리가 경쟁 차량 뭐 A6, O시리즈 E클래스보다는 넓습니다만 살짝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등급의 차량으로서는 약간 2열 공간의 넓이 부분 약간 아쉬운 점 있는 점 그리고 트렁크도 크지 않아요. 느낌상으로는 2세대 G80보다 약간 오히려 좀 작아진 느낌도 없잖아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그렇게 느꼈고요. 핵심적인 단점은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로 불거지고 있는 품질 이슈가 결국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프리미엄류의 차량들은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구성이나 품질의 완성도가 매우 우수해서 별다른 특별히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신형 G80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매우 잘 해냈지만 그쪽의 품질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실히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 빠르게 시급하게 좀 보완을 해서 수리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수입차를 타지 않고도 우리가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차량들을 구입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제네시스 G80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풀 전기차 모드 모델 같은 것들이 나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파나메라 타입으로 조금 더 해치백과 세단의 경계면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차량의 대체로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추가적으로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길고 긴 리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좀 넘게 신형 G80을 타면서 느낀 핵심적인 소감은 20-30대 사용자층과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타입으로 아주 잘 전반의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진 면이 저는 적지 않게 좀 느껴졌고, 이것은 K9 1세대, 2세대, 그리고 G9T와 비교를 한다면 한 레벨 등급 이상으로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특히 제가 시내 주행을 고속 주행에선 전반적으로 좀 만족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내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다라는 걸 타면서 꾸준히 좀 계속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받아서 탄 초반부에서는 진짜 변화된 부분들도 너무 많고 디자인도 워낙에 이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점에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느꼈다면, 타면 탈수록 좀 저는 특히 시내 주행에서의 좀 도로가 좀 거칠면 진짜 진동 막 드드드드 이러면서 다니는 부분들, 그 프리미엄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 G80 제네시스 G80 을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실 만한 40-60대 이상의 연령층, 그리고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다소 부족한 면이 여러모로 좀 많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고급진 감각을 원하시는, 주행 감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제어시 가변 서스펜션이 110만원짜리 옵션인데요, 그 옵션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인분 타신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낫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에어서스만큼 좋지는 당연히 않다라고는 하십니다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일반 서스펜션 차량은 젊으신 분들에게만 권장드립니다. 시승차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가변 서스가 대체적으로 적용이 된 것을 타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11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19인치나 선루프 같은 것들 차라리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빼고 가변 제어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는다거나 시내 주행에서는 좀 부족했고, 최근에 그저께 눈이 좀 많이 왔어서 도로가 좀 결빙이 된 부분들이 아직 조금씩 남아있어서 제가 되게 서행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에코모드를 놓던 뭐 컴포트 모드를 쓰던 1800rpm까지 허당을 좀 치다가 갑자기 좀 토크가 생기는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다 가솔린 모델들이 약간 RPM이 좀 올라갔을 때 힘을 쓰는 건 공통적이긴 합니다만, 매끄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 부분도 의외로 조금 아쉬워서 아주 조심스럽게 뭔가 이동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적합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80은 굉장히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높인 차량이고,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내외부적인 디자인의 완성도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의 모든 국산 차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저는 1세대 K9 사용자로서 G80 신형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좋은 부분들, 또 뽐뽀는 부분들 많이 있었지만, 고급감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로 뒷유리까지 이중 차폐 유리가 적용이 되었어도 등급 자체가 아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여러모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에어 서스펜션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가변 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다 보니까 그 둘 간의 차이는 정말 좀 많이 크게 벌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물론 스포츠 주행에서만큼은 G80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클래스는 좀 영원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차 후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된다면 꼭 가변 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스에서도 좀 세팅값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컴포트한 부분까지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탈바꿈 돼서 일반 컴포트 주행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컴포트하게
그리고 스포츠 주행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한 또 고속 주행에서의 높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일보된 앞으로의 차량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즐겁게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가능하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